전화 받겠습니다. 여보세요? 예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김영구 멘토입니다. 반갑습니다. 예, 예. 자, 어느 종목에 구매 전화 주셨어요? 이수 페타시스요. 많이 올랐잖아요, 지금. 예. 근데 매수가가 높지 않았어요? 매수가가 얼마세요? 11,130원. 아, 비중은요? 비중은 25%. 근데 왜 안 좀 더 가져가시게요? 한 좀 아직까지도 수급이 좋은 거 보니까 한 17,800원 정도까지도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요. 아직 살아 있어요. 예, 이게 살아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. 예, 살아있어요. 그러니까 엔비디아 쪽으로 예. 막 이슈가 붙었는데 조금 더 움직일 수 있어요. 그러니까 이걸 뭐 16,000원, 17,000원? 이거 트레이딩 관점이거든요. 이제 아직까지 5일선이 살아있어요. 5일선 살아있다는 건 급등추 차트거든요. 각이 좀 서있다고 예. 얘기하는데 여기 보면 주의 딱지 붙었잖아요. 예. 이 빨간 딱지 붙었잖아요. 경고 줬잖아요. 여기 조심하라고. 예. 이거는 괜히 주는 게 아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 트레이딩을 조금 빨리 했었으면 좋겠거든요. 그러니까 뭐 16,000원이나 16,000원 위에 윗골이 하나 나왔잖아요. 예. 네, 16,000원 윗골이 있어요. 윗골이 나왔잖아요. 여기 16,000원 윗골이 나왔죠. 이게 윗분산이라 그래요. 그러니까 뭐냐면 요 라인에서 거래가 좀 붙었잖아요. 여기 라인에서 거래 잡아놓고 여기서 거래가 붙었어요. 근데 거래가 줄었고 음봉이잖아요. 근데 윗골이에 양봉이 달면 되게 좋은 신호거든요. 그러니까 고점에서 윗꼬리가 쫙 나왔잖아요. 거기서 양봉. 그러면 윗꼬리 안에 소양봉이라 그래요. 근데 윗꼬리 예. 안에 이 윗꼬리 안에 뭐예요? 음봉 나왔잖아요. 예. 예. 그럼 여기서부터는 한번 레벨을 한번 파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요. 비중을 좀 줄여서 수익을 챙겨놓고 지켜보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. 예. 그러니까 여기 16,000원이나 여기 라인에 예, 지켜보고 5일선 깨지지 않으면 그때까지 이렇게 좀 더 보고 계시다가요. 5일선 깨면 예. 이 수익을 챙기는 것도 나쁠 것 같지는 않아요. 꺾어서 들어갈 거니까. 예. 그렇게 예. 대응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. 예, 예. 그렇게 해서 월요일 날 좀 대응을 했었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예, 예. 감사합니다. 예, 예. 네, 고맙습니다. 예.